자, 아우구스트 수상제의 동방제국의 아르메니아 캠페인 다시 합니다. 아까는 내가 처참하게 깨졌는데 대전략이 내가 좀 큰 문제가 아닌가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뻗대면서 우리 그냥 오리지널 캠페인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좀. 나 지금 이거 안 눌렀는데 그냥 한번 이동 거리나 그런 거 확인하면 눌러본 건가였는데 모르겠다. 티그라노 케르타 쪽에서 티그라노 케르타 쪽에서 우리가 이걸 방어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을 이쪽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큰 전략이란 측면에서 잘못 전략을 세운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한번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공기병 두 부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좀 너무 많이란 생각 같아. 카르틀리아고는 아마 무역 맺을 수 있을 거고. And may the blessings of your generous nature does your. I came. Be welcome. You have. I came as a supplicant, and the gods have granted you generosity in abundance. I agree to all. 대사 약탈하고 일부러 약탈해준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약탈해줬죠. 아, 그리고 요 병력들은 에데사하고 뭐 그 하트라 있지 말고 티그라노 케르타로 이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제대로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맞겠나 이거 이러. 아, 개빡치네. 저기 나오네.
general is under attack. Ah, 쟤들 병력 엄청 많구나. Our general has fallen.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뭐 나, 뭐라도 할 수 있나 싶었더니.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An entire unit has perished. 자, 이거는 이길 수가 없네. 그냥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라도 못 하겠네요. 얘들은 티그라노 캐릭터로 들어오고. 하트라는 그냥 빼앗기고 반란군이죠. 처음엔 투석병 스팸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뽑을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뽑을 의욕도 없고. 투석병 사거리보다 공병 사거리가 긴가? 짧은가? 투석병 사거리는 150. 쟤들은 저 아래쪽에서 오네.
hidden units have been discovered. 네, 어디 있는데? 여기 전투를 뜨려? This is a shameful display. Why so slow?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Our general has fallen. 세상에 우리가 위쪽에 있고 언덕 위쪽에 있고 쟤들은 언덕 아래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투사무기도 되게 많은데 이걸 쳐요? 아 어이가 없네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지미를? 아우 짐 빠지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안 불릴까? My lord. We fight for you. Besieging settlement. 자전으로도 이기는데. 대체 뭐가 문제임? 에그마타나까지 우리가 해방시킬 여력은 없고 더 이상 못 가는데 아무튼 좀 어이가 없네. 쟤들이 돌았나 보다. 티그라노 케르타구나. 저기도 지금 겨우겨우 틀어막고인데 에데사는 무슨 씨. 아 그 다음에 전투가 지금 느려지는 게 아마 그래픽 설정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다 낮음인데 다 낮음이라도 이런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죠. 일단 가자카 쪽에 이제 지형에 보면 언덕이 있거든요. 좀 방어하기가 쉬워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기를 틀어막고 있는 걸로 일단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팔미라는 저 독립과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다음 턴이면 일단 요 기술이 완성되고 그리고 마구간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죠. 세이버가 좀 지어볼까?
Do not look for an answer to my words at the bottom of a wine cup, friend. We seek trade and prosperity. 파르티아 군이 출현했고요. 자, 네 대사를 다시 약탈했고 지금 보면은 파르티아 놈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자카에서 맞아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요새를 틀어막을 것인가 뭐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자카에서 맞아 싸우는 걸 해보고 한번 세이브하고 진행해보죠. My lord. 군기병 스팸이 좋은데 사실 난 그게 마음에 들고 그렇긴 한데 너무 늦게 나와. 기술 개발하고 건물 짓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군기병 스팸으로 할텐데 전부터. 그리고 그걸 기술 개발할 때까지 파르티아가 우리 기다려주질 않아. 에이 저 새끼들 저 그 가자카 공격 안하고 그냥 프라이스파로 바로 플라스파로 바로 가죠 양아치 새끼들. 잠깐만요. 자, 여기 요새로 만들어 버리죠. With great patience comes great skill. 그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못 막을까? 못 막으면 개망신. 쟤들 우리 병력보다 열세야 설마? 잠깐만요. 열세라서 실실 저 피하고 있는 건가? Ready for battle. 그래, 그러면 말이 되네. 자, 파르티아 군 한번 처리했고요. 얘들은 티그라노 케르타로 이제 돌아가지고 마국간 완성될 때까지 또 4턴이나 기다려야 되죠. 아, 참 어렵다. 역설적으로 또 이번엔 티그라노 케르타로 오는 길을 내가 차단해버린 셈이 돼버렸네.
그죠? 일단 잠깐은 비워도 될 것 같아요. 잠깐 말이지. 잠깐만요. 오픈 battle against these people. We would stand with you. 전쟁 걸어 줄까? 돈 좀 주라. 돈만 좀 주라. 아이 새끼야. 2000원 주기도 아까워. 아까워 가지고 새끼야. 돈 많은 새끼가. 아. 카파도키아가 에데사로 오네. 반란군 잡으러 온 거구나. 진짜 나쁘다. 2000원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3000원 있는 놈한테 무슨 2000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돈 엄청 많던데. 나쁜 새끼. 자, 에데사에서 반란 터졌고요. 에크바타는 함락 못 시키겠죠. 좀 난 회의적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한번 걸어볼까? 함락시키면은 우리 그 수비 거점을 좀 더 멀리 옮길 수 있으니까. 자, 에크바타나 점령했고요. 운이 굉장히 지금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긴 한턴 남았네. 자, 요 부대 싹 해산시켜줘. 어차피 또 그 저 부대들, 저런 부대들은 좀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휴전하자. 자, 턴 넘기고. 파르티아 놈들이 보이네요. 해결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좀 무리하는 거 같긴 했는데 못 잡네. 한 부대 더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다. 따로따로 보호해가지고.
I want hourly patrols. Alone, these good fighters. 제 친구들은 중각 기마공수를 모아줍니다. 로마 토탈 1에서 나오는 영역이 바로 저기 아르사키아까지일 거예요. 아마도 적은 척까지 싶네요. 바타나에 있는 군대는 Waiting for more orders. 제가 여기 회복해 줍니다. I was born in the darkness. 유인대와 쪽이죠? 무대를 채우고 싶은데 돈이 없네. 또 이동력이 안 되네. 자, 한 부대 처리했고요. 넘기고 Hello, Parker. Ready for battle. 자, 아르사키아로 공격 갑니다. Yep, you are back. 카피르면 근데 아르사키아가 또 이 속주구나, 마그나 메디아 속주구나. 반란 터질 거예요. 다음 턴에 반란 터질 건데 반란은 아르사키아에서 터지는 걸로 하고 유도해주고 그럼 될 것 같네요. 반란 지금 저기서 안 터졌죠? I'm playing Armenia in
엠프라 고스트 캠페인. Did you play? 아르메니아. Did you play 아르메니아? Did you play for 아르메니아? 아무튼 아르사키아 얀타 쪽이죠? 아르름 느라 박이지 그지? 자 이번에도 아르사키아 얀타 쪽고 에크바테나 이터진가 이거? 아르사키아 이터져야 됩니다. 에크바테나가 아니고 저기를 반란군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이벤 플러스 파이터였죠. 뭐 정 안 되면 그냥 다른 터들 정 안 되면 다른 데 터트리게 됐는데 터트리긴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아르사키아였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에크바타나도 괜찮고. 이렇게 합시다. 아르사키아의 군대를 빼주고 그리고 에크바타나로 그죠? 슈발. 혹시나 싶었는데 요쪽으로 만약에 군대가 배치가 안되면 저쪽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으로 군대가 배치가 되면 좀 힘들 것 같네. 아 참 얘들 그거죠? 원군이죠? 쟤들은 성수둔군인데 별 의미 없는 병력일 것 같고. 적군 용군은 저쪽에서 오고 있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못 막을까? 못 막으면 뭐 다시 해야 되고. 야, 이걸 못 막네요. This is a shame. Our general is under attack. The enemy general is dead. 뚫리긴 뚫렸는데 그래도 이거를 잡을란가? 못 잡겠죠, 이거. 이걸 잡나? 야, 네가 왜 거기 돌격하니? 이씨.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자기들이 거기 왜 돌격하고 지랄이야? 막긴 막았네. 그래도 야씨, 안녕하세요. 참 저열하게 막았다. 아무튼 막았습니다. 부대의 반이 날아갔네요.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해줄 수는 없고, 저 부대는 에크팟 하나로 퇴각해줘야겠죠? 아이씨. 이 부대는 풀군단 모으면 적자겠는데? 적자 뜨겠죠. 아이씨. 적자가 뜨더라도 지금 얘도 이거 모으면 적자 뜰 거고. 적자가 지금 뜨더라도 지금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파산하겠네요 다음 턴에. 제대로 아라사키아 보이겠고. 아, 함락시켰고요. 뭐 저거는 예상된 결과였고. 다음 턴에 파산이죠. 들은 반란군인데 뭐 풀건다냐? 아, 예, 상군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쟤들은 그때 싶은 쪽으로 가고. 자, 아르사키아 약탈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파산은 면했죠. 회전하셈. 싫으셈. 너도 뭐 노예가 있어? 아, 약탈 때 약탈 때문에 노예가 자꾸 생기는구나. 아하. 큰일이네. 약탈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재정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데. 저러면 또 노예 생긴다 그러고. 같네요 이거. 얘들은 가자카로 바로 올라가나? 테시폰 보유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아르사키아로 들어가고요. 가자카 쪽으로 바로 올라오려는 것 같은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손쓸 방법이 없다. 턴 넘겨보죠. 가자카 못 지킵니다. 세 턴이나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야 돼? We fight for you, my lord. 세이브 하나 있고 내가 Ready for battle. 파티아 병력 많지. 크테시폰에서 공격해왔어요.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곳인데 크테시폰은 파르티아의 수도였는데 사실은 파르티아는 이제 이란 동북 쪽에서 내려온 유목민 새끼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 수도가 함락되거나 그런 거에도 그렇게 크게 막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크테시폰을 이제 작살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예, 우리가 저 잠깐만, 왜 우리가 지는데 이게? 야, 이거 우리가 이겨야지 이걸. 우리가 지게 하면 어떡하니? 쟤들이 공격한 거잖아. 아니 뭐 이딴 경우가 있지? 당연히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그니까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데 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아파 죽겠다. 아이씨. 그럼 지금까지 그 대시폰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함락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우리 궁기병이라 가지고 지금 공성전에서 우리가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에크바타나에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우리가 막
그 그테시폰 함락시키는 걸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파르티아고 캐사빵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정말 역같네 이거. 자, 일단 이제 에크바타나 쪽으로 옵니다. 그게 뭐 방법이 없다. 파르티아에서 뭐 공격해오는 포위된 군대가 공격해왔는데 우리가 그냥 그 시간 지나면 지는 식이면 우리가 저걸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얘들 야전군을 깨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깨냐 우리가. 아, 참. We fight for you, my lord. 걔 미디블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 요거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요 그 요원지를 만한 걸 얘기 좀 해줍시다. 밀라노 미디블 뭐 난이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있어요? 난이도 매우 어려우면 베리하다면은 그냥 원래 족같이 울어요. 미디블 팩션들은 원래 그래요. 그 밀라노 비슷하게 나댄 놈들이 좀 있어.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밀라노 시칠리아 특히 베네치아 요런 새끼들이. 아, 베니스래요? 야, 뭐 이걸 또 이렇게 뒤통수를 쳐왔냐? 이제 장군 암살도 하려고 그러네. 아유 씨발 모르겠다. 다시 하자. 아. 런던의 십자군이 왜? 다시 합시다.
일단 지금은 좀 방송을 멈추고 싶은데 문제점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 방송을 멈출게요. 이따가 또 오후야든지 해야지. 지금은 빡쳐서 못하겠다. 예, 파문당하면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파문당하면 십자군 걸립니다. 쉽고 하세요. 근데 미디블2는 그래도 되는 게임이에요. 지금 요 게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르메니아 팩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 돈이 참 지독하게 안 벌려. 돈이 너무 안 벌리고 아이고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우리가 군단을 유지할 수가 없어. 한 군단 반 아니면 뭐 두 군단 거의 뽑으면은 그냥 돈이 바닥나는 그런 구조인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 에데사하고 하트라 쪽으로도 그 파르티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티그라노 케르타에서 막는다는 건 좀 많이 순진한 말상이고 그냥 얘들을 요렇게 보내서 하트라하고 에데사 정도는 그럼 함락시킬 수 있거든. 그냥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락시키고 약탈해버리고 반란군 떼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쪽으로만 내려가야 되는 거야. 메디아 드로 바테네 먹고요. 그 다음에 에크밭 하나 먹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내가 간과했던 점이 뭐냐면은 AI가 굉장히 역같아요.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되게 이제 똑똑한 AI가 되게 영악한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이쪽은 그렇다 치고 에크바타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에크바타나가 최전선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AI는 에크바타나를 그러니까 에크바타나를 탈환하기 전까지는 가자카나 프라스파 쪽으로 가지 않아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가끔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정주 국가들은 이제 앞에 전선이 있으면은 그 뒤쪽 전선으로 이제 별동대를 보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방금 플레이에서 내가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에크바타나하고 아르사케아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얘들이 이걸 훅 지나쳐버려가지고 가자카하고 프라스파를 바로 공격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르타사나 아니면 티가라노 캐릭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에크바타나를 지킨다는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략을 내가 잘못 짠 거지. 내가 한 부대는 이제 요쪽으로 보내고 한 부대는 그 어딥니까 에크바타나 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양면으로 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은 아르메니아는 돈이 엄청 없기 때문에 딱 두 군단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한 군단 여기 한 군단 요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한 군단이 주둔해 있는데 얘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제 무슨 만주군처럼 그러니까 거점이 있는 군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제 냅다 이제 병인양요처럼 병자론처럼 그냥 한양으로 내달려버리면은 우린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쪽을 초토화시키고 이쪽을 반란군에 넘겨주든 아니면 동맹한테 넘겨주고 나서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한 부대 보내고 그리고 거점화시키고 그리고 뒤쪽으로 한 부대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 게임은 희망이 없네. 큰 전략은 이렇습니다. 큰 전략은 요기를 초토화시켜서 이쪽으로 적군이 안 오도록 막고 요쪽으로 진격해서 이제 요기를 거점화시키고 그리고 요쪽으로 두 군단을 보내는 거죠. 두 군단을 보내서 예,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역 같은 게 뭐냐면은 정주국가이기 때문에 약탈하면 있잖아요. 노예가 생겨. 근데 약탈이 아니고는 사실 아르메니아가 어떤 수입을 얻기가 힘들어요. 좀 우리가 그걸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뭐 건물을 넉넉하게 지어가지고 노예의 어떤 그 치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탈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요도시들은 약탈해서 그 어딥니까 그 반란이 터지도록 해줘야겠지만은 이 도시가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메디아 드로바테네나 아니면 페르시아 쪽 파르티아 쪽 요런 도시들은 약탈하지 않고 우리가 점령하거나 그냥 아예 파괴해버리면 또 노예가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두 번 실패하고 지금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만약 내가 궁기병을 한 부대 만들고 한 부대 보내서 이제 그 바탄으로 보냈잖아. 근데 궁기병 부대를 만약에 내가 그때 시폰을 함락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때 시폰을 먹으려고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안 보내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놔두고 그냥 반란군한테 들어오고 놔두고 이쪽으로 궁기병을 보내서 여기 두 부대를 활동시키도록 했다면은 아마 좀 밀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근데 그걸 내가 세이브를 안 해놨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방송을 종료하고요. 이따가 뭐 오후에 한 뭐 두세 시 아니면 그쯤 돼서 다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메니아가 좀 어렵다 그랬던데 아구스투스 캠페인에 그 좀 아르메니아가 어렵다 그랬던데 실제로 좀 많이 어렵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요령이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전공법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뭐 결국 나중에는 뭐 팩션 특성상 이제 궁기병 스팸이 되겠지만은 그걸 만들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르티아가 너무 커요. 파르티아하고 그 속국들이 이 동방 전체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상대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쪽은 뭐 전부 다 이제 그 안토니우스 속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동쪽에서 한쪽에서 밀려오는 적들만 해도 우리가 감당이 벅찬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기병으로 이제 잡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 3티어 도끼병 좋아요? 근데 난 궁기병 뽑을 건데 뭐. 보병으로 아우구스투스 캠페인 해보셨어요? 보병 진영 여기 이거구나. 한번 보죠 뭐. 뭐 카르틀리 도끼병인가 그건가? 아, 요건 아니고요. 도끼병이 만약에 싸고 빨리 나오면은 이게 맞네 이거네. 카르틀리 그거네. 카르틀리 도끼병 괜찮나요? 이게? 이게 무기 데미지가 낮게 떠가지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수동 전투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한번 전투할 때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별로 내가 그 재미가 없더라. 아, 도끼병으로 가면 자, 그렇습니다. 그 대전략은 그렇고 그 대전략에 따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